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유영 멘토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자,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? 아, 저기 아이패밀리 SC입니다. 아이패밀리 SC요. 네, 예.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? 16,300원이고요. 한 네. 50% 정도 됩니다. 16,300원에 매수하셨어요. 아, 13,300원이요. 13,300원이요? 네, 네. 예. 다행히 지금 뭐 전화 주신 분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매수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. 자, 일단 이 종목도 보니까 9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좀 올라오는 시점에서. 그리고 예, 나서 아니 지금, 저는 네. 네. 네, 말씀하세요. 뭐, 아, 예, 저한 1년 정도 됐걸라뇨. 아, 저기 1년 되셨어요? 예, 고점 아니 계속 좀 사다가 계속 추매하다가 좀 계속 떨어져 갖고. 뭐, 수익이 한 번도 없었어요, 그러면? 아, 수익은 났었죠. 그쵸? 수익은 한 20% 이상 났었는데 네. 종목이 좀 회사가 좀 좋은 것 같아 갖고 계속 네. 또 계속 추매를 했어요. 분할 매수를요.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. 근데 그한달 전인가 해가지고 또 8,000원 밑까지 딱 떨어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차트 보시면은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또 추매를 또 계속 좀안 했죠. 저기 해가지고. 네. 근데 추매를 좀 해가지고 좀 가격을 좀 많이 떨어뜨린 건데 저 매수가 평단가를. 그러니까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좀요 근래 조금 올라가가지고 네, 아이고. 저기 했는데 좀더갈수 있을지 한번 좀 좋은 상담 좀 자, 부탁드립니다.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 기업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. 네,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거기에 합격이 된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상장된 기업들을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. 네. 그렇다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, 사실은. 네.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. 그렇다면 정말 따끈따끈하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웨딩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, 이제 주력이죠, 이게. 그런데 또 색조 화장품 쪽도 같이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또 결혼할 때, 웨딩할 때또 화장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점차 이제 영역을 그쪽에서 이제,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뭐,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, 뭐 결혼식도 지금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고, 그 그렇죠, 다음에 실내 마스크 해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될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, 결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 폐지하고,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예, 당연히 뭐 좋은 소식 화장품 많이 나오죠, 쪽이나 뭐 좋죠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 기업이 만약에 상장된 지 오래됐다면, 아, 이 기업의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, 이 종목은 좀 싸구나, 비싸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, 이 기업은 지금 가치로 판단하기는 어렵고, 모멘텀으로만 판단을 해야 돼요. 오래된 기업들은 가치와, 그 다음에 모멘텀, 이두 가지를 같이 놓고 판단할 수 있는데,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의 경우에는, 가치를 제외시켜 놓고, 모멘텀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기 그쵸,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갑자기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건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사람들이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. 트레이딩. 그러면 거기에 대세에 따라갈 필요가 해제요?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이 종목은 14,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이제 올라왔을 때그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여요. 그러면 매수 가격보다는 수익이잖아요. 근데 뭐20%막 수익이 났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14,000원 부근 오면 그때 차라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?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저 1년 정도 계속 추매를 아, 해가지고 그래요? 했는데, 그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, 아, 이게 되잖아요. 좀 오기 회사갖고 한번 버릇다까지 한번, 아, 오기. 예. 오기는 아니, 좋은 오기 게 버리면 안 아닌데. 되는데, 네. 그쵸?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14,000원 오면 비중이 많잖아요. 어쨌든 14,000원 오면 비중을 한15% 정도만 남겨놓고 파는 게 어떨까요? 아니면 20%만 남겨놓고 다시 팔고. 좀 그러면 남겨놓고요. 네. 그럼 나중에 혹시나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도 그렇죠. 아, 있잖아요. 그거는 안전하게 갈 그렇죠. 수 있죠.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저는. 네, 그렇게 아, 말씀드려요. 오기 부리다가 한창 잃었다가 한 요즘 네. 네. 다시 좀 오기 부리다가 진짜 보고. 잘못되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. 주식은 그러면 안 예. 돼요.
아니 근데 이게 계속 추매만 해가지고는 이게 번 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. 근데 종목이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차라리 현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으로 분배해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? 아 그것도 네. 경제적인 방법인데 이게 너무 성격이 제가 볼 때 너무 성격이 네. 남자다워서 그래요. 나는 그냥 한 놈만 패 뭐 이런 거. 네, 그게 안 돼요. 그러니까 분배를 네. 어느 정도 영리하게 우리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예. 올라오면 비중 줄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수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좋은...